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논문 작성하다 보면 모호해지는 문장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말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일단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말에도 있는 모호성인데 그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누나의 드레스, 멋진 마이클의 자동차 하면 이게 모호하다는 거죠. 뭐가 모호하죠? 그 아름다운 누나의 드레스, 이게 이 아름답다는 게 누나가 아름답다는 건지 이 드레스가 아름답다는 건지 이게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봐가지고 이거를 이제 추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멋진 마이클의 자동차. 이것도 문맥상 아마도 자동차가 멋지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이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멋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더더욱 여기 아름다운 누나의 드레스는 누나가 아름다울 수 있는 거고 드레스가 아름다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누나가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드레스가 아름답다고 말하려고 하는 건지 이 모호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도 만약에 이 모호성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에 정말로 드레스가 아름답다라고 하려면 이제 10조 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드레스가 아름답다고 하려면 누나의 아름다운 드레스. 이렇게 하면 모호성이 사라지죠. 근데 누나가 아름답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누나가 아름답다고 하려면 그냥 아름다운 누나의 드레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호하다는 거죠. 그럴 때는 굳이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누나는 아름답다. 그리고 누나의 드레스. 이렇게 이제 글을 이어 나가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또 만약에 자동차가 멋지다라고 말하려면 쉬워요. 그죠? 뭐라고 하면 되죠? 마이클의 멋진 자동차. 이렇게 말하면 명확하죠. 멋지다는 게 자동차가 멋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로 멋진 마이클, 마이클이 멋지다라고 말하려면 그냥 이렇게 쓰면 문맥상 마이클이 멋지다라고 추측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마이클은 멋지다, 마이클의 자동차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이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호성이 생기는데 이제 이거는 한국어를 우리가 예로 본 거고 영어에서도 이제 이런 모호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호성을 최대한 없애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예를 보면, 자, 일단은 요, 우리 한국말 그대로 영어로 한번 올린 거 볼까요? Beautiful sister's dress. 자, 이러면, 이제 이게, 이제, beautiful이 뭘 꾸미느냐, sister를 꾸미느냐, dress를 꾸미느냐. 이제, 원래 영어에서는 이제 우리보다는 조금 더 이제 장점이 있는 게, 원래대로 하면 이 beautiful은 sister를 꾸민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영어에서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beautiful이 dress를 꾸미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 이제 여기처럼 이제 명확하게 하려면 누나의 아름다운 드레스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죠. 네, 똑같아요. 근데 뷰티풀을 꼭 앞에 놓고도 이렇게 똑같은 뜻을 하고 싶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걸 그대로 써요. 근데 이 뷰티풀이 드레스를 꾸미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카마를 찍어주면 돼요. 카마. 그러면 이 뷰티풀은 바로 뒤에 있는 거를 꾸미는 게 아니라 맨 뒤에 있는 거를 꾸민다는 거죠. 이 뷰티풀은 드레스로 꾸민다라는 게 카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에서 이렇게 안 쓰잖아요. 아름다운 누나의 드레스 이렇게 뭐 우리나라 말에서 쓸 수는 있겠네요. 제가 저도 헷갈립니다. 우리나라에도 칸말을 써서 이렇게 적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지금 확실하진 않아요. 야간 아마 뭐이 영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멋진 칸마 마이클의 자동차 이렇게 하면 이 멋진은 마이크를 꾸미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꾸민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멋진 마이클의 자동차, 그러면 멋진 마이클스 카. 이거를 명확하게 하려면 물론 마이클스 쿨카 이렇게 하면 명확하죠. 쿨하다는 게이 카를 꾸민다는 게 명확하죠. 근데 이렇게 쓸수 있다. 쿨 카마 마이클스 카. 이렇게 하면 이 카마 때문에 이 쿨이 이 칼을 꾸민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물론 이렇게 할수 있겠죠. 이 경우에 이제 드레스가 뷰티풀 하다는 거잖아요. 드레스가 뷰티풀하다. 근데 시스터가 뷰티풀 하다는 거를 이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 그냥 드레스 오브 뷰티풀 시스터 이렇게 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뜻을 마이클이 쿨을 하다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카 오브 쿨 마이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명확해지죠. 이 경우랑 이 경우는 다른 경우죠, 그죠? 요 경우랑 요 경우는 다른 경우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랑 이 경우는 다른 경우고, 그요 경우는 A 프라임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것과 뜻이 같다는 거죠, 위에 거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거랑 뜻이 같다는 거죠.
자, 요런 example 이제 sentence를 한번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해가 잘될 거니까요. 여기 the complex fossils structure fascinated researcher 하면 이 complex fossils structure는 이제 클리어하죠. fossil의 화석의 structure라는 건데 complex fossil structure 이 fossil이 complex하다는 건지 structure가 complex하다는 건지 애매하다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수정해야 되냐? 만약에 이 structure가 complex하다. 그죠? 그렇게 하려면 더 그대로 이거를 카피해서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카마 또 complex fossil structure 이렇게 하면 되고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The fossils complex structure fascinated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만약에 이게 fossil이 complex하다고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The structure of complex fossils fascinated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요두 개, 이 문장과 이 문장 두 개의 뜻은 완전히 달라요. 이게 A, 이게 A라고 하고, 이게 B라고 하면 두 개의 문장은 뜻이 완전히 다르죠. 자, 이런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면요. 자, 이렇게 보면, Elusive particles rapid decay surprise physicist. 뭔가 rapid decay가 surprise physicist 했는데, 이 elusive 하다는 게, 이 decay가 elusive 하다는 건지, 아니면 particle elusive 하다는 건지, 애매하다는 거죠. 물론,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데는 문맥상으로는 이 파티클이 일루시브 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더 명확하게 하려면 그런 모호성을 없애려면 그냥 The Rapid Decay of the Elusive Particle Surprise Physicist 하면 모호성이 완전히 사라지죠. 이렇게 적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파티클의 Rapid Decay 자체가 일루시브 했다. 그러려면 어떻게 적어야 되죠? Elusive Rapid Decay of the particle 이렇게 적어야죠. 이두 개의 뜻은 완전히 달라요. 위에는 이 일루시브 하다는 게 파티클이 일루시브 하다는 거고, 그 밑에는 이 일루시브 하다는 게이 디케이가 일루시브 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루시브와 래피드가 디케이로 꾸며주기 때문에 여기 감마를 찍은 겁니다. 이게. 이 뜻은 완전히 달라요. 이 A와 B의 뜻은 완전히 다르다.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보면. 여기 보면 The groundbreaking theories, controversial implications interviewed scientists인데 자, theory 자체가 groundbreaking 했다고 하면 이제 이대로 좋아요. 근데 이 groundbreaking이 theory로 꾸미는 게 아니라 뒤쪽을 꾸민다고 하면 또 다르게 써야 되죠. 그래서 요게 만약에 theory, groundbreaking이 theory로 꾸민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명확하냐면 The controversial implications of the groundbreaking theory interviewed scientis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요 뜻이랑 근데 만약에 이 implication이 groundbreaking 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The groundbreaking, 타마, controversial implications of the theory interviewed scientists. 요거는 이제 뜻이 또 완전히 다르죠. 여기는 이 groundbreaking이 implication 자체가 groundbreaking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implication이 groundbreaking 하기도 하고, controversial 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마리 찍은 겁니다. 이두 개의 뜻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제를 보면, 자, 여기 the mysterious phenomenon's unexpected behavior puzzled astronomer. 그이 mysterious 하다는 게이 피나미나가 mysterious 하다는 거면 이 문장으로도 물론 문맥상으로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그걸 명확하게 해주려면 마찬가지로 the unexpected behavior of the mysterious phenomenon, puzzled astronomer 이렇게 쓰면 명확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mysterious 하다는 게이 휘다미나가 mysterious 한게 아니라 이 behavior가 unexpected한 behavior가 mysterious 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쓰면 되죠? 그러려면 mysterious, unexpected behavior of the phenomenon, puzzled astronomer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이건 뜻이 또 완전히 다르죠. 요거는 이 미스테리어스가 비헤비어가 미스테리어스 하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예제를 보면 the complex equations underlying principles challenge the mathematics. 자, 이것만 보면 사실은 이 컴플렉스 하다는 게 문맥상 이퀘이션이 컴플렉스 하다는 게 거의 확실해요. 근데 혹시나 네, 그건 이제 그걸 확실하게 해주려면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죠. The underlying principles of the complex equation Challenged mathematicians. 이렇게 하면 이제 같은 뜻이고 명확해요. 이렇게 쓰면 더 명확하겠죠. 근데 혹시나 이 equation이 complex 하다는 게 아니라 이 equation의
underlying principle이 complex하다라고 말하고 싶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complex, comma, underlying principles. 사실은 이 comma 필요 없죠. The complex underlying principles 하면 이 complex는 comma 없어도 당연히 principle 꾸미기 때문에 그죠? principles of the equation challenged mathematicians. 자, 이러면 이제 뜻이 달라지죠. 이 뜻과 두 번째 글 완전히 달라진다. 그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이 equation이 있는데 그거의 principle이 complex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뜻이 다르죠. 이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자, 여기 다른 문장을 보면 이 controversial hypotheses, unexpected results, spark debates in the field of superconductivity. 여기 보면 이제 당연히 이 문맥상으로는 이 controversial 하다는 게 hypothesis가 controversial 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더 명확하게 한다면 the unexpected results of the controversial hypothesis spark debates in the field of superconductivity 쓸수 있겠죠. 그런데 이 controversial 하다는 게 hypothesis가 controversial 하다는 게 아니라 이 results가 controversial 하다. 그렇게 쓰고 싶을 수 있겠죠. 물론 문맥상. 그럴 때는 controversial, 칸마 하고 칸마도 필요 없어요. controversial, unexpected results, unexpected results of the hypothesis sparked debates in the field of superconductivity.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문장이 이게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약간 이런 문장을 뭐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그잼플에서 내가 원래 생각했던 뜻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모호하게 쓰는 것보다는 Sister's Beautiful Dress 혹은 Dress of Beautiful Sister 이렇게 쓰는 게 어떤 걸 원하는지 Beautiful이 무엇을 꾸미는지 Dress를 꾸미는지 Sister를 꾸미는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쿨하다는 게 마이클이 쿨하다는 건지 아니면 이 차가 자동차가 쿨하다는 건지 그걸 명확하게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